발라크론드, 터스크, 요그사론, 이세라. 이세라 한번 해볼까요? 7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. 준비되셨나요? 이거는 일단 판단의 정량 가져갈게요. 1딜, 2딜, 체력 38 남습니다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레벨업 하겠습니다. 뭐야, 얘도 바다사냥꾼이야? 또 졌네요. 1딜, 2딜에 4딜, 이세라 체력 34 남습니다. 저는 그냥 패 한번 맞춰볼게요. 나오겠지. 오, 얘도 태어네. 그러면 1딜에 3딜, 체력 31 남습니다. 많이 너무 많이 맞는데?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갈게요. 것이죠. 누가 먼저 때리냐가 중요하겠네요. 이겼네요. 1딜에 3딜, 켈타스 체력 37 남습니다. 잘하셨어요. 계속 그럼 할게요. 용 하나 더 사겠습니다. 버프는 그냥 바를게요. 이걸 이긴다고? 1.8%인데? 1딜에 4딜, 리치왕 체력 21 남습니다. 리치왕 많이 억울하겠다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명. 위로를 돌려볼게요. 홍명. 정리할게요. 띠용 사발 봐보겠습니다. 이렇게 가져갈게요. 오, 엄마 곰. 오, 빠르다잉. 이러면 안 되는데? 궁금하네요. 이런 버프를 못 받잖아. 레벨업 하고요. 오발 한번 봐보겠습니다. 아연. 가져올게요. 이용이 이기질 못하네. 3딜에 7딜.
체력 24 남습니다. 여러분 사실 이계용을 산 의미가 조금 많이 퇴색돼서 위로를 돌려볼게요.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모르니까 드릴게요. 1딜에 5딜, 체력 19 남습니다. 우클라. 우클라 많이 셀라나? 뭐가 됐든, 육발은 봐야 될 것 같아요. 플렉! 나왔죠? 오! 이겼어. 대박이죠? 3딜에 8딜, 무클라 체력 19 남습니다. 아, 쫄렸어요. 일단, 수영으로 육발을 볼 수 있어요. 과연, 오! 나왔죠? 그러면, 인들 중 하나를 공유해 보세요. 볼게요.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.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무승부죠? 돌아오셨군요. 방금 좀 어떤가요? 어? 아쉽네요.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. 이렇게 가져갈게요. 훨씬 세죠 제가? 플랫코스의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. 있나? 볼 수 있을 것 같은데?
좋은 것 같은데? 2딜에 5딜에 10딜에 13딜에 18딜 마무리됩니다. 켈타스 오클라 약간 오 이거 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가져 얼리겠습니다. 아, 너무 무서운데? 마검 정리가 안 됐네요. 1딜에 2딜에 7딜에 12딜 체력 7 남습니다. 유도라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.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. 어? 싸우는 게 이상한데? 이겼죠? 야, 유도라 잘 싸우네? 이걸 비긴단 말이야? 아라키르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. 우리 차기입니다. 덮는 차라, 그 덮는 힘. 만족한 노생으로.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성만 조금 좋겠네요. 이러면 이겼지. 끝난 거죠. 2딜에 5딜에 10딜에 13딜에 19딜에 24딜에 29딜 마무리됩니다. 아라키르 무클라, 무클라 엄청 센 것 같은데? 야수 아니야?
까볼까?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. 무조건 지기만 할 것 같진 않은데 생각보다 해볼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가볼게요. 어? 왜냐면 지금 저도 약하지가 않아서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아요. 여기가 중요한데 오늘 조금씩 가까운데? 그러면 뭐 이긴 거 아닌가요? 5딜에 8딜에 14딜에 17딜에 22딜 마무리됩니다. 달달하죠? 아, 이세라 정말 좋네요.